네, 안녕하세요. 무화 여러분, 무화공간 어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요즘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면적도 굉장히 넓어요. 최근에 지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분양 면적이 62평형이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공간이 55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여기 층고가 2500이 넘습니다. 주상복합 정도는 가야 이 정도 층고가 나오는데 아파트임에도 이 정도 층고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께서 호텔 같은 집을 좀 원하셨어요. 저희가 안방 공간을 좀 레이아웃이나 구성을 좀 호텔스럽게 재밌게 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현관부터 가서 어떤 것들을 적용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현관입니다. 근데 진짜 높긴 하네요, 층고가. 아, 네, 개방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현관을 진입했을 때 왼쪽으로 꺾어서 돌아서야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삼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현관 바로 맞은편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 작은 방 방문이 현관의 절반쯤 걸쳐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좀 뭔가 나를 반기는 인테리어가 없다, 첫인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우측으로 돌면 다용도실하고 함께 연결되는 또 통과동선이 하나 이렇게 존재했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의 필요는 첫 번째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우리 집이 굉장히 큰 평형대인데 현관에 좀 답답하다고 느끼셨대요. 자, 현황 사진을 보시면 이런 우드 프레임이나 이런 컬러들이 좀 집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 계획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다 보니 밝고 넓은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뭔가 분절되어 있고 좁은 느낌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께서 신발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층고가 이렇게 높은데 좁아 보인다고 느끼는 감정은 톤 너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닥에 있는 이런 타일과 벽체 마감과 이런 도어들을 좀 밝은 톤으로 같이 밀어 올렸죠. 같은 톤을 가지고 있지만 이 타일이나 마감대 자체에 들어가 있는 패턴 때문에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장이 기둥 라인하고 맞춰져 있는 좀 깊은 장이었어요. 개방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톤도 맞추었지만 신발장을 한 뎁스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 내쪽 공간은 충분히 신발이 들어가지만 물리적으로 좀 늘어나는 개념이 된 거죠. 살짝 들어놓은 이 벽체 두께만큼 천장에 이 간접 조명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상하부의 조명이 이 조도를 확보해 주기도 하고 또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개방감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요거랑 비슷한 것들이 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인테리어 할 때 현관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푸시더를 많이 하죠. 손잡이를 없앤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손잡이를 꼭 달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푸시더가 미니멀하고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문이 잘 열려 있습니다. 좀 불편해요. 저희 집 현관도 푸시도어를 해놨는데 나는 분명히 닫았는데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잔소리 듣기도 하고.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들은 이 푸시도어보다 손잡이가 달린 형태가 훨씬 더 편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묵직한 손잡이 컬러와 이런 중문 컬러가 사실 지금 거의 피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맞추는 것만으로도 집이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이 삼면동 중문 너머로 작은 방에 방문이 보였다 말씀드렸죠. 저희가 방문을 없앴습니다. 어떻게 없앴나?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 부를 저희가 구조 변경을 해서 측면으로 문을 옮겨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희가 벽체를 살짝 한 뎁스 밀어 넣어서 작품을 거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도어가 또 스텝도로 한 스텝 밀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런 비슷한 패턴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리드미컬하게 작품 볼 수 있는 우리 집의 첫인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방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잘 풀어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평형대가 크다 보니 주방이 굉장히 큰 사이즈였어요. 양쪽에는 키 큰 장과 또 붙박이 장이 하나 있었고, 지금 위치처럼 창을 향해서 이 가열대와 개수대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순환 동선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아일랜드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분들은 좀 굉장히 고급스럽고 좀 호텔 같은 그런 깔끔한 걸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세팅된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뭘 올려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수납
양을 확보하면서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드는데 구현을 많이 했었고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정도로 공사를 하면은 충분히 대형 아일랜드 이런 걸 통해서 개수대나 쿡탑을 앞으로 가지고 오고 대면형이라고 말하는 이런 주방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가족분들은 그 대면형 구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우리 가족분들이 이 집에 왔을 때 주방에 붙어있는 저 큰 창이 너무 만족스러우셨대요. 저 정도 밖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저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으면 나는 그냥 뒤돌아서서 살림을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선호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뒤에 이 주방 위에 창문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개방감이 있고 이게 새로 지은 아파트니까 건설사 분들께 제가 감히 할 말씀 드리면은 그 이제 신축 설계를 할 때 주방 쪽에 창을 만들 때는 최대한 이런 주방 높이가 900이거든요 차라리 천장 탑은 낮아도 돼요. 시장 높이를 조금만 낮출 수 있으면 테이블과 이런 아일랜드의 이 높이 값들이 쭉 흘러나가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개방감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걸 건설사 분들이 다음번에 적용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감히 할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은 보조 주방과 다용도실 그리고 세탁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현관에서 말씀드렸었죠. 현관의 우측편에 있는 도어를 열고 들어오면은 이 다용도실과 주방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크대와 음식물 처리기가 있는데요. 저런 시설들은 함부로 움직이거나 이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위치를 잘 지키면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효용 있게 공간을 재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방의 사이즈나 뒤에 창문의 크기 이런 공간의 위계를 바라봤을 때 조금 작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좀 수납을 많이 필요하셨던 부분과 그리고 대형 식탁에 들어갔을 때 배면을 만들어주는 게 공간의 시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까지 이렇게 빡치기를 해서 지금 안쪽에는 지금 굉장히 큰 서랍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반대편 이런 공간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여닫이 도어로 수납 공간을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탁 지금 되게 이 집에서 잘 어울리기는 하죠. 우리 고객님께서 엄청나게 큰 옐로우 포인트의 대형 식탁을 사셨는데 그게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공간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플랫포인트라는 가구 회사에서 이 식탁과 이 의자를 세팅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테이블의 이름은 하브 세라믹 테이블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요 디자인 식탁을 좋아합니다. 이유가 중심부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큰 다리가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안 흔들립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식탁 공간이랑 좀 잘 어울리는 공간적 장치가 뭐가 있을까? 바로 이런 혼바겠죠. 이 공간 집안 전체에 이르는 이런 한 방울의 이 블루가 집안의 활기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고르셨던 옐로우 테이블이 들어오면은 이런 깨끗한 베이스에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또 디자이너분들이 무화 공간을 많이 보시니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 홈바에 적용되어 있는 가구 베이스 컬러는 굉장히 진한 블루 컬러죠. 그리고 저 상판은 대리석입니다. 바르딜리오라고 하는 대리석이고요. 뒤에 있는 저 부분이 대리석이 아니에요. 저거는 아이콘 블루라고 하는 타일입니다. 요 조합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요거는 세트로 쓰시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요거는 우리 또 기술팀 우리 회사 우리 무화인이 꼭 강조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타일을 보시면 지금 결이 이렇게 맞잖아요. 저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타일 한 박스를 받으면 저렇게 결이 맞는 게 세네 장이 한 장밖에 안 나와요. 저 몇 장을 붙이려고 타일을 거의 2배수 넘게 딱 깐 다음에 결이 맞는 것들을 잘 골라가지고 바닥에 놓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리고 붙이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다고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실로 가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는 거실입니다.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축 아파트다 보니 주방과 거실이 좀 공간이 정렬되어 있죠. 벽체를 바라봤을 때 구조 규동이 서로 양쪽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또 벽체는 좀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어긋나 있는 벽체를 만들 때 무화가 어떤 장치를 많이 쓸까요? 비어지는 공간을 기능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정렬시켜서 축을 좀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보여드리죠. 근데 우리 가족분들은 굳이 여기에 그런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주방의 키 큰 장에 있는 저 벽체를 잘 봐주세요. 저 벽체가 실제로는 기둥 때문에 앞으로 좀 돌출되어 있으나 저거 벽체를 다 벽으로 쳐버리면 로스가 너무 심해서 천장에 간접 등박스를 제가 같은 라인업으로 끌고 왔죠. 뒷벽체는 안쪽으로 살짝 밀려 들어가 있는 원래 벽체이지만 상부에 있는 간접 벽체를 끌고 오니까 공간적으로는 좀 정렬이 되면서 물리적으로 아래 공간을 또 넓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간접 등의 디테일이 또 어디 적용됐었죠? 현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A, A-,
B, B'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반복되면 공간이 굉장히 안정되고 리드미컬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벽을 한번 볼게요. TV가 있는 이 벽 쪽은 실제로 아까 주방에 있는 벽체와 너무 많이 어긋나 있어요. 이거는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지겠죠. 이 벽체 자체를 하나의 오브제처럼 혼자 독립된 디자인을 만드는 게 유용합니다. 곡선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부에 4D1 만들고 이런 비율의 이 디자인을 4년 전에 시도를 했었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가끔 사용하는 디테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눈썹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벌써 알고 계시죠? 홈바에 들어가 썼던 저 아이콘 블루라고 하는 저 타일이 지금 TV 아트월 쪽에도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슬쩍슬쩍 반복이 되어야 공간이 안정적이고 리드미컬하다. 이렇게 모던한 호텔 같은 혹은 갤러리 같은 이런 미니멀하고 모던한 이런 공간을 계획하고 디스플레이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가구들의 어떤 형태도 중요하고 위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이 TV가 85인치짜리 TV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넓은 거실에서 보통의 배치들은 소파를 굉장히 큰 걸 사서 벽 쪽으로 딱 붙여놓습니다. 100인치 TV를 걸어도 실제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 60인치 TV를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TV와 이 소파 간의 이 시청 거리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굉장히 넓죠? 어떻게 해야 될까? 소파를 벽체에서 앞으로 좀 당겨서 벽체에도 하부장 같은 낮은 가구를 놔서 동선을 두 개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제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이 사옥이 왔다 갔어요. 어떤 한 공간을 되게 여러 경험을 갖게 해주고 많은 장면을 만나게 해주면 공간의 경험량이 늘어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가구의 배치와 공간의 위계를 생각을 해서 이런 새로운 동선이라든지 또 이 장 뒤에 작품이 걸린다든지 이런 우리가 새로운 동선과 공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이벤트가 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가 많은 공간이 늘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가 굉장히 아름답죠. 꼭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은 그 로쉐 보부아라고 하는 프랑스 하이엔드 이런 가구 제품인데요. 굉장히 유선형입니다. 이렇게 유선형 가구를 선택한 이유도 우리 고객님의 센스도 있지만 이렇게 미니멀하고 모던한 이런 갤러리 같은 이런 분위기의 집에서는 이런 비정형의 가구들이 들어갔을 때 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런 비정형의 가구들은 조금 작은 집에서는 안 놓으시는 게 좋아요. 공간의 효용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런 게 오브제처럼 들어갔을 때 마치 작품처럼 보여지니까 이런 공간에서는 꽤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안방으로 가서 안방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레이아웃도 좀 재밌고요. 약간 고급 펜트하우스 호텔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이 이런 구조나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호텔 같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현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방 전실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안방이 있고 여기는 또 작은 방이 있는데 이거를 방이라고 해야 되는지 큰 팬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파룸 뭐 조그만 거 두 개 정도의 크기 되는 좀 그런 사이즈의 방이 있었습니다. 저기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안방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안에 슬라이딩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안에 드레스 파우더, 화장실, 그리고 팬트리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좀 불편하겠죠. 왜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공간을 통과해서 또 문을 열었는데 안에 그렇게 많은 공간이 들어있다. 이건 좀 동선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필요가 있으셨냐? 첫 번째는 넓은 개방감 있는 안방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굉장히 큰 침대가 있는데 이걸 먼저 구입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현황에서 이 침대를 아무리 안 쳐봐도 침대가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안방 자체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가족분들께서 옷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킨 이곳이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기 위한 전실이라 말씀드렸죠. 이 공간들을 저희가 아예 하나의 공간으로 구조 변경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도어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방으로 진입하는 도어의 위치가 전실 앞쪽으로 당겨내서 안쪽에 있는 벽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철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작은 방에 편입돼 있었던 팬트리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확보를 해야 이미 구입하신 이게 큰 침대가 들어가서도 좀 개방감 있는 공간 구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호텔 같은 집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호텔 건축의 특징이 뭘까요? 실제로 호텔에 가보시면 호텔은 주방이 아예 없거나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좀 과하게 큽니다. 그리고 침실이 좀 과하게 크죠. 호텔과 일반 주거에 서로 용도가 달라서 생기는 특징 같은 것들인데요.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면 안방에 들어왔을 때 도어가 거의 없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런 통과 동선들과
모두가 시각적인 부분들을 저희 공간을 확보해 주면서 최대한 물리적으로 공간을 넓히기도 했고, 제가 뒤로 보이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간사일 도우대가 지금 굉장히 아름답고 큰 드레스룸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 호텔이었으면 이게 어떤 공간이었을까? 화장실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집이니까 호텔 같은 그런 느낌과 감성을 주면서도 또 기능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니 제가 드레스룸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드레스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갖고 계신 가방이나 이런 오브제 같은 것들을 내가 쳐다보기도 하고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장식장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반대편은 스타일라이트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안쪽에 저게 되게 재밌는데, 저도 다음번에 이사 가면은 저걸 한번 설치해 볼 생각이에요. 옷장 안에다 걸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옷이 있고, 자주 입는 외투 같은 것들을 좀 밖에 걸어놨으면 좋겠다. 왜냐면 스타일러 돌리고도 바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좀 꺼내서 환기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부에 저기 봉을 만들어서 행거처럼 이미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또 하부에는 내가 필요한 뭐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걸 넣어놓을 수 있으니까 좀 효용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텔 같은 집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죠. 보통 주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방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ABS 도어나 이런 목 도어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중문에 적용됐었던 그런 도어들처럼 화장실 도어까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도어가 적용되다 보니까 약간 뭐 뉴욕이나 새로 만들어진 이런 호텔에 가면은 도어가 이런 디테일이 많이 적용되십니다. 금속 재료와 이런 방문이나 슬라이딩 도어들을 디테일과 이런 토너맨으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집과 다른 무드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댓글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작품 같은 이 조명이 매달려 있죠. 가장 우리 고객분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검색을 해봤는데 이름이 뿌띠드 볼리에르. 제가 몇 번 연습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굉장히 좀 키치하고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리를 좀 안으로 옮겨서 파우더와 이런 수납 공간, 드레스룸, 화장실까지 좀 복잡하게 엉켜있었던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좀 담백하게 해법을 찾았는지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제가 지금 자리를 좀 옮겼는데요.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게 그냥 벽으로 막혀 있었고 슬라이딩 도어가 아예 달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은 개방감 있는 걸 굉장히 원하셨다 말씀드렸죠. 공간을 구획하는 벽체가 아니고 침대 벽면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파티션 개념으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있었던 저런 쪽유리 같은 것들도 개방감과 약간 미학적 부분 때문에 집어넣은 것도 있지만 이런 헤비한 침대를 받아주려면 벽면이 있어야 돼요. 헤드홀 자체가 너무 높은 타입이다 보니 이 정도 볼륨이 뒤에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공간이 너무 옹색해 보이더라고요. 새롭게 벽을 조성하면서 침대 뒤에 파티션을 이 벽체로 디자인해서 이제 만들어드리고 뒷공간을 훨씬 더 정갈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아차, 그리고 이 침대 저도 이거 오랜만에 봤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헤스텐스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침대가 굉장히 높고 헤드홀도 굉장히 높아요. 이 침대는 큰 공간에 놔야 됩니다. 뒷공간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슬라이딩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조그만한 붙박이장이 하나 있고 안쪽에는 이제 뭐 워크인 클로 셋을 설치하려고 비워놨던 것 같아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는 입구에 입식으로 쓸 수 있는 조그만한 이 파우더 공간이 있었고요. 그 맞은편에 팬트리 공간이 있었어요. 안쪽이 공간에 좀 뭔가 정렬이 안 되고 약간 창고들이 모여있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파티션 뒤쪽 벽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타원형 거울이 들어가서 전신 거울로 쓸 수 있기도 하고 아름답고, 가족분께서 옷이 되게 많으신데 오픈되어 있는 구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푸시도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말씀드렸죠. 손잡이를 제가 다 달아드렸어요. 뒤에는 아주 긴 옷장이 쫙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여기서 옷을 갈아입거나 보관하기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또 메인 드레스룸도 밖에 있으니까요. 여기 층고가 2500이 넘는다 말씀드렸죠. 이런 붙박이장을 2500 높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원장 높이가 거기까지 안 나와요. 저희는 좀 다른 걸 고민해봤어요. 왜냐? 윗공간이 좀 아깝기도 하잖아요. 밑에는 하부장 문짝을 2100까지만 만들고 상부도 수납 공간으로 좀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300 정도로 열어드렸어요. 물론 뭐 조그만 의자나 사다리 놔야 되겠지만 안 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 개방감과 좀 정리되어 있는 공간을 위해서 적용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공간이 팬트리 공간이었어요. 근데 얘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층고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창고 공간이 모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던 거죠. 저희가 이렇게 벽체와 함께 이 팬트리를 딱 이렇게 맞춰드렸죠. 안으로 좀 밀어놨다는 얘기죠. 창고 같은 이런 공간이, 서브 공간이 하나의 실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럼 제가 화장실로 한번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제가 들어오는 출입도어부터 이렇게 금속과 불투명 이게 플로팅 유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게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주거에서 잘 쓰지 않는 그런 도어가 적용되어 있죠.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현황에 들어갔던 제품들이 나쁜 제품들이 아니었어요. 그 제가 앉아있는 이곳에 프리스탠딩 욕조라고 하죠. 이렇게 비싼 욕조가 세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도 막 넘치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고 어떤 장소에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 구조는 가져가되 공간을 좀 새롭게 조성하면서 세면대를 굉장히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드렸죠. 이게 보통 호텔에 가면은 또 이렇게 아주 넓은 이런 세면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현황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가 오다가 또 끊어져 있고 욕조가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있었어요. 세면 공간과 욕조 공간의 공간의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공간이 뭔가 어색함이 있어요.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이렇게 이 조적으로 적당한 공간 구획을 해주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딱 공간이 딱 떨어지고 또 타원형 거울이 간접조명까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펜던트가 있고 이 형태가 또 어디 반복되어 있죠? 드레스룸 공간에 전신 거울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샤워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소가 하기 불편하니까 그 조적 파티션으로 가리기도 하죠. 근데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호텔 같은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유리붓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용이성에 있어서는 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확실히 일반 주거 화장실하고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타일을 제가 가끔 사용하는 타일인데 저희 회사에서 트레버틴이라고 하는 대리석을 좀 흉내내고 표현한 그런 타일인데요. 굉장히 톤이 고급스럽습니다. 요거 혹시 인테리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무화공간이 보여드리는 집들은 생각보다 따뜻한 이런 무드의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가족들처럼 아주 미니멀하고 모던하고 호텔 같은 이런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칫하면 집이 굉장히 차갑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톤이라든지 이런 오브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집이 모던하면서도 차갑게 보이지 않도록 할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요소들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영상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썼던 재료나 톤 같은 것들이 살짝 따뜻하게 좀 하는 그런 의도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재료들과 톤 앤 매너 같은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너무 차갑지 않는 그런 집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